대한민국 경제를 오늘까지 발전시켜 온 것은 삼성의 이건희가 아니고 백혈병으로 숨져간 어린 노동자들입니다. 비정규직 노동자, 자영업자, 농민, 청년. 대한민국은 이분들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. 이 모든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, 여러분!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청년들한테 희망 가져라, 꿈 가져라,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습니까?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? 나는 멈추지만 당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. 노회찬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왔습니다. 그분의 부재 속에 짊어져야 할 짐이 천근 만근 무겁게 느껴집니다만 자랑스러운 5만 당원과 300만 지지자들과 함께 저 심상정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집권정당을 향해 당당히 국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